순천대 총장 이순희 임명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천대 교수 전체 투표에서 교육부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8%나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 박람회장에서 열린 우수시장 박람회에 하루 평균 5만 명이 넘게 방문했습니다. 과거 행사와는 달리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선보여 전통시장의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로 여수 산단 업체들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와 고부가 가치 산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순천시가 가뭄 대비 비상급수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합니다. 최근 상사 조절지 댐의 저수율은 예년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